자, 이제 문제가 이제 뭐로 들어가냐면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생하기 전이죠. 엄마 몸에서 다 나와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이 태아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출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아에게도 인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태아 상태에 있는 그 아이에게 나의 자식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지해 달라고 뭐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증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증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 상태에서도 유언의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이런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태아에게 무엇을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해요. 자, 근데 요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설이 있거든요. 자, 해제 조건설은 어떤 의미냐면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지 못한다면 있던 권리 능력이 소멸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해제 조건설이고요. 정지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고요. 이 아이가 비로소 출생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정지 조건설이고요. 우리 학설은 해제 조건설을 취합니다. 학자분들은 이에 반해서 판례는 무엇을 취하냐면 정지 조건설을 취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정지 조건설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소급해서 인정받고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해제 조건설은 출생하지 못하면 있던 권리 능력을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해제 조건설에 따르더라도 태아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출생을 해야 비로소 요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출생하지 못했다면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출생을 해야 비로소 문제된 시점에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출생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해제 조건설은 사산하게 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해제 조건설의 결론적으로는 출생을 해야지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요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태아는 반드시 출생해야 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죠.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모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문제된 시점부터 권리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맞는 질문인 거죠. 왜요? 어떤 학설을 취하든 출생을 해야 되죠. 2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 출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3번. 태아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조산됐어요. 그러면 조산됐으니까 이 아이는 뭐죠? 출생을 한 거죠. 출생을 했으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로 인하여 출생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한 경우 죽은 아이의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모체와 같이 사망했어요. 자, 어머니와 함께 사망했다는 말은 이 아이는 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따라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도 태아의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인 증여, 사망을 원인한 증여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인정되질 않아요. 태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법정 대리인. 따라서 태아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태아 상태에서 인지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대상은 될수 있지만. 그 다음에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는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태아 측에서 할게 없어요. 따라서 태아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더라도 태아에게 유증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사인 증여든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승낙해 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인 증여, 증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죠.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직계 존속의 생명 침해에 대해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왜요? 태아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요. 니은번. 유언 후 효력 발생 시에 태아로서 포태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왜요? 태아는 유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디귿번. 태아의 인지청구권은 인정된다. X죠. 자, 왜냐하면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태아 스스로가 인지해달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디귿은 아니네요. 리을번. 사인 증여의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가 판례 견해이다. X다.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를 청구할 수도 없고 증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미음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지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미음 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죠.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죠. 뭘안 했더라도요? 출생신고를 안 했더라도. 따라서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의동생 병이죠. 작은아버지네요. 삼촌이네요.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받을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X죠. 자, 태아에게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물론 출생을 해야 되겠죠. 본제 지문에서 출생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행사하지 못한다. X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사부가 을을 진료하던 중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됐어요. 그러면 출생하지 못했네요. 참 가슴 아프지만 따라서 이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중할 수 있다. 유중은 단독행위죠. 따라서 대안은 유중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왠지 태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태아가 출생하지 못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연인 갑이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민법상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은? 자, 1번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2번 만약 갑이 친권자라면 사망함으로써 친권이 소멸하겠죠. 법정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3번 자, 사망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종료가 되니까 갑의 미망인 부인은 재혼할 수가 있겠죠. 4번 갑이 한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 발생,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는 사망시죠.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다면 갑의 재산권이 상속이 되겠죠.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이 전세권이라면 소멸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요. 임차권이라면 소멸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따라서 갑의 임차권의 절대적 소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죠. 갑과 큰아들은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다. 아이고 가슴 아프네요. 이튿날 갑과 을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갑의 유족으로는 제한 능력자인 부인 병과 작은아들 정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한 가족관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갑이 부인이 누가 있습니까? 부인 병이 있고 갑과 병 사이에 지금 을과 정, 큰아들 을과 작은아들 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갑과 을이 계곡물이 불어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죠. 근데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민법에 따라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1번.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X.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번. 갑과 을의 인정 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사망으로 기재된다. X예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인정사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하는 것이 인정사망입니다. 자,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니까 인정 사망 제도가 적용되지는 없는 거죠. 3번 갑과 을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의 재산이 을에게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갑의 재산은 병과 정에게만 상속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하나, 둘, 셋 짠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그 동시 사망 추정받는 그 당사자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재산이 을로 상속되지는 않고 병과 정에게만 상속이 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가족관계 등록부의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은 한 갑과 을의 권리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죠.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심장이 멈췄을 때죠. 지금 사체를 확인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의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사망한 것이죠. 5번 병은 제한 능력자이므로 정이 일단 갑과 을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상속권,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것뿐이지 권리 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죠. 만 18세 미혼자인 자가 법정들인 동의 없이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자, 우리가 19세 미만의 자죠. 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입니다. 자, 우리 민법이 사람은 19세 때부터 성년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19세 미만이라면 문제 나와 있는 18살이라면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들이 있습니다.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범위를 정해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유언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리 행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섯 번째, 허락된 영업이죠. 허락된 영업 행위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근로계약이나 임금 청구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요. 법정 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문제 보죠. 18세인 미혼자가 법정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은 18세니까 유언 능력이 있고요. 따라서 기억, 유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니은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는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1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 근로계약과 임금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답은 일단 몇 번이 됩니까? 2번이죠. 자, 미음번인데. 자,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가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못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증여하기로 한 해제는 이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증여하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면 의무만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증여를 받기로 한 계약 해제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일종의 말장난이니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가는 설명으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용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만 원을 주면서 10만 원 범위 내에 네가 써라 라고 했다면 그 10만 원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또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아이스 캣키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순대에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용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을 주면서 학용품을 구입해라 라고 해서 줬는데 이놈이 학용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락기를 샀다. 그래도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 우리는 우리 판례는 범위가 정해지면 되는 거죠. 뭐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렇게 범위가 용도가 정해질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용도 위반해서 처분했더라도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 미성년자의 전 재산을 처분을 허락하는 것. 범위를 정하지 않았죠. 이런 건 안 돼. 제한능력자 제도의 목적에 반할 정도로 포괄적인 처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해야 됩니다. 2번. 여기서 범위라함은 재산의 범위를 말해요. 따라서 3번. 법정대리 사용 목적을 정한 때 다시 말하면 학용품을 사라고 했을 때에도 그 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소리 판례고요. 따라서 학용품을 사라고 20만 원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오락기를 샀더라도 제한 능력에 대한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재산의 처분액이란 뭐냐? 동산 부동산의 양도, 채권 주식의 양도 등을 말하겠죠. 5번 따라서 그 사용 수익은 재산의 처분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용 수익도 넓은 의미에서 뭐죠?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단도할 수 있다는 말은 처분행위 속에 무엇도요? 사용 수익도 단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5번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아, 11번이 아니라 다음 문제죠. 17생 갑은 을 소유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 원에 구입하기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대금지가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자전거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갑이 17살 먹은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죠? 동의를 받지 않았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갑의 법정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취소서 배우지만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갑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인 갑도 스스로 자신이 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요. 자, 보자고요. 자,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자가 된 미성년자에게. 다시 말하면 갑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누구에게요? 법정 대리인에게 최고하게 되는데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죠. 아,
최고가 아니라 초고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초고. 좀 쉬운 말로 바꾼 거죠. 자,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 있는데 요 추인 여부에 대해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냐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데 추인하기 위해 특별한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경우에는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요 상대방은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고요.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갑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악의 상대방도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맞죠? 촉구는 선악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쓴 경우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자신이 성년자임을 속이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속이게 되면 그때는 제한능력자를 이유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는 이러한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다, 단순히 자신이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지 비로소 속임수라는 얘기로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갑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뭐 했어요? 위조했어요. 아, 적극적 행위가 있었네요. 을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법정 대리인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속임수를 써서 취소권이 뭐가 됐어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이 17세라는 것이 을이 알았던 경우에 을은 매매 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왜요?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누굽니까? 병이죠. 법정대리인 누굽니까? 을이죠. 뭐 자전거가 아니라 뭐예요? 카메라를 판다고 계약을 했네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팔기로 뭐한 거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면 을의 동의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X입니다. 누가요? 상대방인 병이 해야 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병이 해야 되겠죠. 2번.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병은 을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철회하기 위해서는 선이어야 하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자, 촉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죠. 근데 갑이 뭐가 됐어요? 성년자가 됐다면 상대방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여부 확답을 촉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X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고요. 취소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추인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정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 그런 거죠. 답이 될 수는 없네요. 4번. 병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한 경우죠. 자, 갑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해야 되고요. 갑에게는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자 갑에게 촉구하더라도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인으로 확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위조하여 제시한 의뢰 동의서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병 을의 동 갑이 병에게 을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속임 썼죠. 어떻게요? 동의서를 위조했죠. 그러면 갑과 을의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위조하여 제시한 을의 동의서를 병에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 영업 허락된 영업행위에 관련된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오늘 한 문제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민법이 중요한 부분 돌입하고 있으니까 다음 강의도 빠짐없이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